네, 당장 내년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몇달 남지 않았는데 도교육청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고교 학점제 시행도 코앞이지만 가칭 온라인 학교 개교 역시 준비가 부족하다는 학위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신학기부터 학교 폭력 사건을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됩니다. 조사관은 학교 폭력 수사 경험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교원으로 채워질 예정인데 각 시도교육청별로 15명씩 배치될 예정입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관련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전문성이 필요하고 자체 사건 종결 등 권한도 적지 않은 조사관을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한 준비도 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분들이 권한을 봤을 때는 위촉 그냥 뭐 봉사식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뭐 급여가 보장되면 더 좋겠지만 뭐 그게 아마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수당이라도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제주 교육을 상징하는 심벌 마크 변경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40년째 큰 문제 없이 사용 중인 심벌 마크를 왜 변경하는지에 대해 교육 당국이 내세운 이유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를 뭐 다시 한번 좀그 아까 한 얘기 내 얘기를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래됐다고 하는 논리는 너무 빈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시행에 대비한 가칭 제주 온라인 학교 개교 준비도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학교에는 교감 1명과 교사 8명이 배치되는데 공개 모집에서 3명만이 선발됐고 나머지 교사 5명은 재모집이 아닌 기간제 교사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교과목 개설 수요에 맞춰 문을 여는 공립 온라인 학교가 제 역할을 할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